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의 윤정호입니다. 부산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의전원 합격을 취소하면서 딸 조 씨의 성적을 잘못 발표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부산대는 조 씨의 대학 성적이 3등이라고 했지만 실제 성적은 30명 중에 24등인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이 됐습니다. 자, 전문가들과 이 문제 먼저 짚어보고 여야 후보들 이야기 이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대 측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입학을 취소하는 발표를 하면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특히 대학 성적이 좋았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먼저 관련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지금 당사자가 지금 허위가 아니라고 지금 법률 다툼을 하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졸업생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이었고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저희 아이가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네,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 공인 영어 성적 4위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죠. 판결문에는 전혀 다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학 성적이 합격자 30명 중에 24등에 해당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판결문 저희들이 사실 봤는데 언론들이 다 놓치고 있다가 뒤늦게서야 이 문제가 다시금 조명이 됐습니다. 자, 이현종 의원님, 네. 이게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정리 좀 해주시죠. 지난주에 아마 이 시간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4일 날 부산대 측이 이제 조국 전 장관 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입학 취소를 발표하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위원회라고 이제 학교에 그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네. 그 공정위원회의 이제 검토 결과는 이 그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에 전 대학교, 그러니까 대학 성적이죠. 고대 성적이죠. 거기는 3위였고 공인 영어 성적은 4위였다. 근데 종합적인 성적이 19위였다. 그래서 이제 그런 성적이었고 또 그 표창장이 입학에 사용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정위원회에서는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총장이 직권으로 입학 때 허위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 네. 입학이 취소된다는 그걸 근거로 해서 입학을 취소했다. 이렇게 예.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때도 저희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를 했어요. 어떻게 3등, 4등인데 전체가 19등이 나올 수 있을까라는 네. 의문이 그때도 아마 저희 이것이 정치사에서 제기를 했었는데 예. 판결문에 보니까 이게 지금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는 거죠. 네. 뭐냐면 전적 대학 성적 자체가 3위가 아니라 24위였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지금 부산대라는 정말 국가 국립대학에서 이 중요한 문제 왜냐하면 이 사안 자체가 이미 예전부터 굉장히 어떤 이 세간의 관심이었고 특히 24일 날 결론이 내린다는 것은 모든 언론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최소한 부산대에서 이 판결문 정도는 입수를 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판결문이라는 게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부산대가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해서 판단한 판결문이거든요. 근데 자신들이 제출한 이 그 근거되는 이 서류인데 문제는 이 대학 내에서 위원회에서는 전혀 다른 지금 그걸 가지고 판단했다는 것이고 그게 지금 뭐 입장이 나온 길을 보면 실무자의 착오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야 그렇지만 부산대가 정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 국립대학인데 네네. 이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지금 처리했다는 것 자체가 예. 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부산대에서 입학 취소를 예정해서 발표한 건 성적의 좋고 나쁨은 아니었습니다. 서위 서류를 낸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입학을 취소하겠다고 통보를 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동양대 표창장 내용은 자기소에는 거의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학생이 합격자 1차 서류 통과자 30명 중
서류평가에서는 19위를 하였고요. 전적 대학의 성적이 3위였고 영어 공인 영어 성적이 4위였습니다. 그래서 조학생이 서류를 통과한 것은 전적으로 허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평가에서라기보다는 전적 학교의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한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 뭐 하위 스펙을 이용한 서류 평가가 아니라 이 대학 성적과 공인 영어 성적이 크게 좌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사족을 단 셈이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조민 씨가 조국 전 장관 딸이 이 성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로 인해서 다른 학생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더 커지는 셈이 되는 건데요. 자, 정미 변호사님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실 부산대 측에서 책임을 본인들이 가장 적게 지는 그런 손쉬운 방법을 채택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아마 당사자들이 사법 영역으로 국립대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을 할 텐데 이 어떤 여론과 교육부의 지침상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했을 때 입학 취소라는 강경책을 제시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텐데 마치 밑자락을 깔듯이 그렇지만 어떤 객관적인 지표를 봤을 때는 네. 합격의 당락에 크게 좌우되는 허위 스펙은 아니었다. 허위 스펙을 냈지만 합격의 당락을 좌우하는 요소는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약간 빠져나갈 여진을 남겨두고 결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본인의 SNS에 인용글을 남기기도 했었고 네. 이게 아마 행정소송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하나의 그 싸우게 되는 조 전 장관의 딸 측에서는 하나의 지표로 제시는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게 사법의 영역인 것과는 별개로 부산대 측이 이 사건을 엄밀하게 발표를 했느냐. 왜냐하면 3등과 24등은 사실 제 체감되는 그 등수 자체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고 국민들이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사안에서 네. 뭐 본인들은 행정적인 착오라고 하지만 이런 실수를 왜 했을까?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조국 전 장관에게도 부담되는 행동을 하게 된 셈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대 측에서 이야기한 것과 판결문 내용은 좀 다른 게요. 조 씨가 자기 소개서에 허위 경력과 동양대 표창장 내용을 거의 인용하지 않았고 의료 봉사 활동에 관한 것만 주 내용으로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자기소개서 4번 문항 여기 보면 수상 및 표창 실적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양대 표창장 수상 이력을 기재했고요. 입학원서 경력란에 난 그리고 자기소개서 중에는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활동이란 난에 그동안 허위 스펙으로 이야기됐던 뭐 여러 가지 스펙들을 인턴 경력을 나열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조준혁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입학 사정을 할 때 아무래도 이 사정관들이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정관들이 당연히 보죠. 예. 굉장히 특이한 학생이 왔다 그래가지고 아마 굉장히 호감을 갖다 가지고 네. 봤을 것 같고 예. 저런 것들이 보면 지금 사실은 그 법원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그 영어 성적하고 전적 대학교의 성적 합쳐가지고 보면은 네. 제가 보기엔 15등 안에 못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활동들이 네. 좋은 인상을 갖다 줘가지고 이제 15등 안에 이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갖다 떠나가지고 정말 부산대학의 그 행정처리가 네. 너무나 이거는 정말 실망스러울 정도로 미숙하거나 아니면은 이게 정말 대학의 그 이 행정처리가 국민들이 지금 이 분야 가지고는 굉장히 지금 이목이 집중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대학이 저런 실수를 갖다 할 것이냐? 저는 좀 이 생각을 갖다 해보면은 이 다른 무슨 어떤 압력까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이제 들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이 조국 장관 부부의 이 가족하고 관련해가지고는 왜 항상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 게. 네네. 그 조국 장관의 그 아들 부분도 있습니다. 이 그 연세대 정액관가요? 그 대학원에 입학을 갔다 했는데 하필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친구가 입학할 당시에 그 입학 전형 서류만 3년치가 그냥 통째로 다 사라져가지고 검증 불가능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 친구하고 관련해서는 소위 이제 서울대 그 국제인권법 그 이 센터인가요? 그쪽 그 관련해서 이제 발급한 허위 그 이 인턴 경력서가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조국 가족 거의 그 이 아들 딸하고 관련된 네. 입학 서류하고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서류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예. 아니면은 부산대 같은 데서 법원 판결문에 있는 사실조차도 저렇게 그 왜곡돼 가지고 발표되는 예. 건지 정말 의아함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연세대가 이 문제에 대해서 들여다봤습니다만 뭐 의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사라진 건 사실인데 이게 뭐 특정한 이유, 특히 뭐 조 전 장관 때문에 그랬다 이렇게 그 잡아내지는 못했다는 것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런 굉장히 우연하거든요. 예, 입학서류 같은 경우에는 알겠습니다. 법적으로도 반드시 예, 그, 예. 이, 보관하게 돼 있는데 불구하고 네. 그러고 제가 이거는 좀 말씀할 때 드려야 되는 게요. 교육부가 사실은 그 이 대학들을 갖다 굉장히 그 쥐고 흔듭니다. 예산권을 다 가지고 그래서 교육부 감사에 대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들이 사실 벌벌 떨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저런 입학 서류를 함부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 예.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 정말 의혹을 갖다 사기에 충분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이사하는 과정에서 뭐 좀 사라진 것 같다 이렇게 뭐 결론 내렸습니다만 뭐 일부에서는 아직도 지금 조준혁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은 제기하는 그런 상태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부산대 측에서는 조시 합격으로 인해서 당시 탈락했던 사람에 대한 부분 어떻게 처리할 거냐 물었더니 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죠. 조시 합격으로 인해서 당시 탈락했던 사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좀 처리해야 되는지? 그건 저희들의 고려 사항이 아니고요. 조시 씨 때문에 탈락했다라는 그런 근거도 아직은 없습니다. 저희들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심 재판부는 동양대 표창장 수상 경력이 없었다면 합격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시를 했었습니다. 자, 김경진 의원님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 부총장님 말씀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네. 하나 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일부 언론에 지금 보도된 내용을 기초로 해서 제가 직접 검증을 한 건 아니니까요. 네. 이제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부산대 의전원 시험을 하면서 아마 1단계 평가가 있고 2단계 평가가 있는 예. 모양인데 1단계 평가가 영어 점수하고 그 전에 네. 대학의 점수가 지금 합쳐진 게 1단계 평가고요. 서류 평가까지 있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이제 2단계 평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지성 영역 평가라는 게 있고 네. 인성 영역 평가라고 예. 하는 게 있는데 지성 영역 평가는 지금 30명 중에서 3등을 했고 예. 인성 영역 평가는 30명 중에서 1등을 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사실은 좀 내밀하게 세밀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니까 정말 조민 학생이 뛰어나서 인성 영역 부분에서 1등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부분이 혹시 뭔가 좀 이렇게 이 호의 작성된 서류들이 여기에 좀 뭔가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30명 중에서 지금 15명 이게 뽑는 데서 이 상황에서 이렇게 구등 안쪽으로 들어오는 네.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닌가.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좀 판결이라든지 또 부산대 이 공정위원회에서 예? 이 2단계의 평가 과정도 예. 좀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예. 아니 근데 조시 그 딸 때문에 탈락자가 없다는 저 부총장님 말이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정원이 있는 시험입니다. 예. 그러니까 시험이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15명 갖다 뽑는 시험이 있고요. 어떤 시험은 몇 점 이상이면은 그게 한 명이 되든 100명이 되든 다 합격시켜주는 네. 그 이 전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 부산대 지금 의전원 전형은 정원이 있는 전형이에요.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면은 반드시 네네. 그만큼은 탈락되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부산대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런 측면일 겁니다. 다른 성적들을 감안했을 때 이 서류가 없었더라도 네. 조 전 장관 딸이 이 30명을 1차에서 뽑았고요. 2차 이제 최종 합격이 15명인데 그 안에 들었을 거다라는 걸 저렇게 설명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근데 다만 재판부가 판단한 부분 그리고 부산대가 설명한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요. 1차와 2차 전형은 다릅니다. 1차에서는 70점을 주고 2차 전형 인성 지성해서 다 30점을 주는데 이 점수 100점 만점이 다 들어갑니다. 이 100점 만점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이 학생을 뽑게 되는데요. 지금 보면 전적 대학 성적과 영어 성적이 잘했다. 뭐 3등이든 24등이든 좋습니다. 근데 그 대학 간에 학생들 간의 격차가 영어 점수가 최고 최저가 1.7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대학 성적 격차도 2.36밖에 안 됩니다. 최고와 최저가. 근데 서류 전형에서 최고 최저가 7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성과 지성 영역에서도요.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80% 이상을 만점에 가깝게 아니면 13, 14점, 15점이 만점인데 14점에 줬다는 증언이 있었고요. 그 결과가 있었고 웬만한 경우에 이제 그보다 최저를 주든지 아니면 만점을 주든지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지성과 인성 2차 면접에서도 올라온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있었겠느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목받는 게 바로 이 서류 전형입니다. 서류 전형에서 최고 최저가 7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 점수가 상당한 영향을 끼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조 전 장관 딸이 이 서류 전형에서 냈던 여러 가지 그 인턴십이라든지 표창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럼 좋은 점수를 받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뭐 조 전 장관 딸의 영어 실력에 대해서 높게 평가했습니다. 성적도 영어는 잘 나왔고요. 그 부분 일단 들어보고 이 서류 평가와 관련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그 장 교수님 그의 그 이 인터뷰 한 걸 쭉 보다 보니까 거기서 저희 아이가 놀랍도록 열심히 했다. 그리고 저희 아이가 이제 영어가 조금 잘 하는 편입니다. 그 실험에 참석하고 난 뒤에 그 논문들을 참여한 연구원들이 실험 성과를 영어로 정리하는데 큰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외국 유학을 저와 같이 오랫동안 유학 시절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서 글로벌 전형에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자기 나름 열심히 해서 인턴도 하고 뭐도 하고 영어 시험 공부도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저희 아이가요, 그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그 표창장을 받은 거 사실입니다. 네, 영어 실력에 대해서는 뭐 다들 잘한다 이렇게 평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성적에서 이 최고 최저가 2.36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가만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영어 성적은 4등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부산대 측에서 이야기하는 그럼 서류 전형에 대한 7점 부분, 최고 최저가 7점 차이가 난 부분에서 과연 조 전 장관 딸은 그 난의 허위 스펙이 아니었으면 적을 수 있는 게 과연 뭐가 있었겠느냐. 그 부분에 대한 게 바로 또 판결문에서 들어있더라고요. 자, 이현종 의원님. 네. 들어갈 수 있는 것과 못 들어가는 것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동양대 표창장이라든지 그다음에 해외 이제 봉사활동 간 게 있어요. 네네. 의료 봉사활동 간 거. 예. 사실 그것도 좀 허위로 밝혀졌죠. 직접 가지도 않으면서 이제 받았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기재가 쭉 돼 있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아까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이제 경력이나 표창장이 사실은 대학 총장 이상의 어떤 그 표창장을 받은 게 다른 학생들은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총장 뭐 표창장이나 장관 표창장 제일 좋은 거는 뭐 대통령 표창장이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마 되면 점수의 가산점을 이제 붙게 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 조국 전 장관 딸 같은 경우는 대학 총장의 이제 표창장이 있었기 때문에 네. 실제 이것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게 이제 당시의 입학 관계자들의 증언이고. 예, 예. 자, 그렇다면 지금 보면 불합격한 학생과 이 조국 전 장관 딸의 이 점수 차가 보면 1.16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결국은 이 표창장과 그다음 해외 의료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증명서라 이런 게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합격할 수 있었을 것인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부산대 공정위원회에서 저는 도대체 뭘 판단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재판부 같은 경우는 이걸 다 판단해서 예. 결국 어떤 결론 내리냐면 아 이런 게 없었으면 그 조국 전 장관 딸은 합격하기 어려웠다고 하는 게 바로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저 부산대 공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 이거 없어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서류를 보고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린 네. 것인지 최소한 판결문은 보고라도 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아니, 판결문조차 안 보고 내리셨다는 게 저는 참 납득하기 참 어렵습니다. 자, 이 부분이 좀 헷갈립니다. 이 부산대에서도 이 착오가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정위원회에서 같은 자료를 본 것 같아요. 재판부에도 제출했던 서류를 똑같이 줬다고 그랬는데 이 공정위에서는 그럼 뭘 보고 3등이라고 그랬느냐 그대로 올라온 거를 읽었다는 이야기거든요. 부총장 말씀은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떻게 보든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전 부산대가 머리를 너무 많이 굴렸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 예. 기본적으로 2015년 모집 요강에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 취소고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라도 발견되면 학적 말소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입학 요강에 그 들어가 있고 그러면 7대 습백이 허위라고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 정도 설명으로 정리를 하면 되는 건데 계속해서 서류 점수 그다음에 그 탈락자 중에 낙방자 최고 득점자 문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연관시키면서 그 부산대가 정치적으로 자꾸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네. 이건 투트랙입니다. 조국 장관의 딸에 대한 허위 그 이 경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따로 보고 그다음에 네. 어떻게 그러면 낙방자 최고 득점자를 구제할 것이냐 하지 않을 것이냐는 전혀 다른 트랙에서 평가해가지고 준비해서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내면 예. 되는데 이걸 갖다가 계속해서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이야기를 만들고 또 비틀고 하면서 네. 부산대 자체가 이 논리 속에 스스로 그 걸려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오늘 그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이 그 중요한 걸 또 지적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기본적으로 뭐 이 조민 씨가 이런 발표, 네, 조 전 장관 딸이요. 예, 조국 장관의 이제 그 딸 입시 관련한 그 성적들이 그게 뭐 100점이 되든 0점이 되든 이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예. 입학 요강에 이제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는 그걸로서 이제 사실 학적 말소가 되고 예. 입학 취소가 되는 건데요. 문제는 뭔가 하면 지금 그 이 부산대학이 왜 이렇게 그 이 구차하게 말입니다. 예. 그런 성적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느냐. 왜 이렇게 눈치를 갖다 봐야 되느냐. 한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성의 이제 그 이 중심이 대학인데 예. 저렇게 대학이 눈치 보게 만드는 도대체 숨어 있는 권력이 무엇이냐. 나는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예, 알겠습니다. 아, 근데 아까 그 예. 압력 이야기 하시고 숨어 있는 권력, 보이지 않는 손 이야기 계속 하시는데요. 부산대에 현재 현실적으로 그러한 이야기를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산대가 그 심플하게 정리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예. 부산대한테 불이익을 줄 사람도 없잖아요. 근데 예. 자꾸 조 의원님께서는 압력,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손, 숨어 있는 권력, 거기에 대한 음모론을 계속 그 펼치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럼 국민이 판단해 보십시오. 예, 그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뭐 국립대다 보니까 정부 입김을 받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조 전 의원님, 그 양희 사장님 말씀하신 거는 또 이제 원칙대로 하면 그냥 될 걸 개인이 사족을 붙이는 바람에 이게 일이 더 커졌다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이 서류를 보면요, 이 일심에서는 이 서류가 없었으면은 아마 스펙이라든지 허위로 밝혀진 스펙이라든지 표창장이 없었다면. 아마 이 서류 평가 단계에서 떨어지지 않았겠느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조국 전 장관 딸이 제출한 서류 중에 이 그게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에는요, 의전원 지원을 위한 준비 활동이라는 게 있는데 1학년 활동 부분은 사라지게 되고 해외에서 주로 했던 거 무슨 관련을 맺었던 거 2학년, 3학년, 4학년 거는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입학 원서에 처음 제출할 때는요 경력란이 있는데 거기 한 4가지 정도를 제출했는데 그중에 3가지는 없어지고 학교에서 했던 거 하나 정도 해외 의료 지원단 자문위원 경력 요 하나만 남거든요. 그리고 표창장 내는 부분은 또 4번 항목에 있습니다. 자기 소개서 증빙 자료로 동양대 표창장 제출한 걸로 돼 있는데 그게 또 빠지면 그게 또 공란으로 비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봤을 때 꽉 차 있던 것과 좀 비어 허술하게 돼 있는 부분이 과연 인상적으로 내지는 나중에 면접을 할 때도 그걸 토대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과연 어땠을까라는 거.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저렇게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근데 부산대가 저까지 할 이유는 없었죠. 어떻게 보면 이 서류 허위 서류 자체로만 이미 입학 취소 예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다른 이야기들을 설명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에서는 뭐 잘한 일 못한 일 잘했다는 응답이 더 많긴 했고요. 조 전 장관 딸의 이 입학 취소 찬반 여론. 뭐 찬성이 더 많긴 했습니다만 이 방송에서는 또 김어준 씨 야당 계속해서 이 비판적으로 서로
좀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은 또 어떤 게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자격 미달이 아니라 오버스펙이라고 하던데. 그렇죠. 사실은 미국의 아이비리그까지도 갈 수 있는 성적이라고 할 수 있죠. 실제 한 사람 10년간의 노력과 실력이 실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사람 인생 10년 전부 다 무효로 만든 거잖아요. 조국을 때려잡겠다는 건 알겠는데 그 딸의 인생까지 이렇게 잔인하게 박살내는데 이 정치가 지나치게 잔인하고 비열하다고 봅니다, 저는. 김어준 씨, 조국 전 장관의 딸 조 씨의 인생을 박살내고 있는 것은 부산대가 아니라 조국 정경심 부부의 그릇된 가치관 아닐까요? 조 씨의 부정 입학으로 열심히 노력했던 어떤 한 청년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모님이 조국 정경심이 아니라는 게 탈락 사유가 되어버린 이 청년이 느꼈을 박탈감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사죄하는 것이 먼저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뭐 여러분들이 또 판단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 부산대에서 또 논란이 하나 불거졌습니다. 뭐냐면 신전대협 아시죠? 이 현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학생 단체인데 학내에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현수막 그러니까 이 취소 결정 잘했다 이런 내용을 게재를 했더니 2시간 만에 학교에서 철거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반면 민주동문회에서는 반대 의견을 냈어요. 부산대학교는 조 씨에 대한 입학 취소 결정을 철회하라 이런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었는데 그건 일주일 이상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학교 측에서는 두 개를 다 이제는 철거를 했다고 하는데 자 이현종 의원 이거 네.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 결론 내린 게 아니라 자 공정위원회에서 봤더니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입학 요강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총장 직권으로 입학을 취소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럼 공정위원회에서 왜 문제가 없는데 왜 이 총장 분 같은 경우는 뭐 다른데 뭐 검찰 출신인가요? 뭐 와서 이게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또 이제 의문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논란이 되다 보니까 지금 동문회 쪽하고 또 지금 학생들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의 거기에 이제 결정을 취소하라는 것과 결정을 잘했다는 것 딱 그 문구만 바꿔서 여러 가지 프랜카드가 지금 부산대 안에 다 붙여진 모양입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지금 학교 측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재학생들의 프랜카드는 학생회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 외부 인사 프랜카드는 총무처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서로 다르다. 그래서 이제 학생회 측에서는 이게 문제가 있어서 다 뗐는데 외부 인사들이 건 거는 그거는 총무처에서 하기 때문에 그건 떼지 않았다. 이런 참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렇게 이게 문제가 이제 논란이 되니까 지금은 뭐 다 철거를 한 모양인데 결국 그러니까 지금 지난주에 사실은 부산대가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더라면 사실 이런 논쟁 자체가 그렇게 저는 크게 불거질 일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뭐 분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일단 이걸 위조했고 그다음에 그 대학에 들어갈 성적도 안 됐고 근데 부산대 발표가 보면 아 성적은 우수한데 지금 표창장 문제가 이게 허위 서류가 있으니까 안 됐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사회적 논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나중에 소송으로 가게 될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부산대가 이 판단 자체 발표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결과가 또 이런 지금 또 다른 논란, 저런 플랜카드가 학교 내에 다 붙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학교 내가 지금 뭔가 학업 분위기가 아니라 무슨 플랜카드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참 이 부산대 측이 뭔가 결론을 하나의 잣대를 가지고 내려야 되는데 한 번의 어떤 발표 잘못 자체가 저렇게 지금 여러 가지 파문 현상으로 저는 일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대가 예. 지금 그 조국 전 장관의 가족들 진짜 괴롭히는 거예요. 아니 이런 논란과 이러한 이야기들 끝에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되살아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말 그대로 1심에서 그 사법부의 판단을 보는 게 아니고 최종심에서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는 게 맞았고요. 네. 그런데 섣부르게 1심 사법부 판단을 보고 2심 판단을 보고 그 섣부르게 들어갔던 부분들도 비난의 대상이고 예. 그리고 깔끔하지 모집 요강에 대해서 깔끔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현수막을 달아도 한쪽이 안 되면 저쪽도 안 되는 거고 한쪽을 허용하면 똑같이 허용하면서 사회적 논란을 만들지 말아야지요. 그런데 예. 계속해서 부산대가 저런 식으로 하면서
그 조국 전 장관의 딸만 힘들고 그 가족만 힘들게 하고 그 예. 가족들이 뭔가 뒤에서 했던 것처럼 이야기하는 조전혁 그 이 의원님의 저러한 음모론들이 계속 터져 나오게 만드는 이러한 게 지금 부산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 아니냐. 조 의원님 말씀하셔야겠네요. 예, 뭐 아까 그걸 제가 그냥 넘어가겠다고 그랬는데 예. 그 뭐 뒷부분 제가 봤고요. 처음에 이제 저기 우리 양문석 이사장님이 이게 조준 가족을 부산대학이 괴롭힌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인식에는 제가 동의를 갖다 할 수가 없습니다. 원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 허위 서류를 갖다 가지고 부산대의 그 대학교 입시를 갖다 능멸한 조국 가족에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산대학이 그 조국 가족을 네. 마치 괴롭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하셔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그런 그 입시라는 가장 공정한 시험을 저렇게 흙탕물 갖다 쳐놓은 조국 가족이 저는 뭐 저기 그 크게 반성을 갖다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고려대 측도 뭔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죠. 실제로 입학 취소 처리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당에서는 고려대에는 자료가 다 이미 없다. 보관 연도가 지났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입학 취소를 검토할 수 있느냐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또 일부에서는 이 자료를 찾아내서라도 문제가 있으면 학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입학 취소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정진태 고려대 총장이 문화일보와 인터뷰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조 씨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거죠. 조 씨가 입학 지원 서류를 제출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활동을 허위라고 판단했다. 자, 이 고려대 입장에서는 서류 제출했는지부터 확인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서류가 제출된 게 확인이 되면 심의위에서 판단을 내릴 거다. 이렇게 좀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경북교육청에서는요. 이 정경심 전 교수가 진행했던 영어 영재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관련한 연구비를 환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1심, 2심에서 다 정경심 전 교수가 연구 보조원으로 딸을 허위 등록하고 수당 320만 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판결한 상황이거든요. 과거 조국 전 장관은 보조금 수령 의혹 부인했습니다. 보시죠. 2013년 5월부터 12월까지 그 배우자가 영재센터 장으로 있으면서 딸 조 씨를 연구 보조원 자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는 외국인 교수에게는 100만 원을 지급하고 딸에게는 16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딸에게 용돈을 주기 위해서 공문서 위조, 국비 횡령 이렇게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며칠이 지나면 밝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국민들 앞에서 거짓말한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거짓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네, 경북교육청 입장은 그겁니다. 상고심에서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이제 최종심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환수하는 게 마땅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자, 장림희 변호사님, 네. 법대로 하면 그렇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네, 반드시 환수 조치는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범죄 수익으로 인정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사실 어떤 교재 개발의 명목으로 지자체의 재원이 들어간 부분인데 그중에 일부를 사실상 그 당시에 어떤 지위에 의할 때 실제로 교재에 관여했다고는 그 조 전 장관 딸이 관여했다고 보긴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부정으로 수령했다는 부분은 명백해 보이고 예. 그 부분에 한정해서 그럼 추징을 할지 아니면 아예 그 전액에 대해서까지 어떤 추징을 할지에 대한 문제가 남을 것 같은데 그 지침을 받겠다고 했지만 아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일부 또 금원에 대해서는 외국인 교수나 다른 교직원 분들에게 지급이 된 영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아마 한정해서는 최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정당해 보입니다. 네. 근데 재판부가 당시 판결할 때요, 이 정경심 전 교수가 이 다른 학생에 대한 좀 비판적인 이야기, 또 남 탓을 하는 이야기 그런 것들이 좀 더 이 죄질이 나쁘다 이런 식으로 좀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이현종 의원 그건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경심 교수가 이제 법정에서 이야기를 할 때, 그러니까 이 도움을 주는 학생 같은 경우에 다른 학생을 이제 채용을 했었는데 제대로 일을 못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딸을 기용을 해서
결국 일을 시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당사자인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아니 도대체 그 뭐 제대로 일을 못했다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의문이 있고 그래서 재판부 같은 경우는 왜 딴 학생 탓을 하느냐 결국은 본인의 딸을 채용을 해서 300여만 원이 넘는 지금 어떤 이 교재 그 이 비용을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그 원래 이제 교수분들이나 뭐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자기 딸이 저 자기 자식들이 잘하더라도 이런 공적인 자기와 자기가 프로젝트를 받아서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보통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자신의 딸이 너무나 능력 있고 잘하고 딸 학생보다도 훨씬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아, 그 사람 자녀기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통 이런 일에는 하지 않는데 문제는 이 정경심 교수가 자기가 이야기하는 영어 교재 프로젝트에 결국 자기가 딸의 일이 훨씬 더 잘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저 이 기자재로부터 돈을 받아서 또 딸한테 이렇게 300만 원 넘는 돈을 줬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이고 바로 예. 법정에서 바로 다른 학생 탓을 냈기 때문에 이 재판부도 좀 질타를 한 것 같습니다. 저 김경진 변호사님 재판할 때 본인의 이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 보이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게 좋습니까?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요. 기본적으로 이제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형량을 정할 때 예. 우선 이 행위가 유죄냐 무죄냐를 이제 먼저 네네. 판단을 하고요. 그러겠죠. 그러면 유죄라고 했을 때는 이게 얼마만큼 중대한 범죄냐, 얼마만큼 우리 사회에 공공의 해악을 끼치는 범죄냐, 이 어떤 피해의 정도라든지 어떤 해악의 속성 이걸 평가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서 그럼 이런 중차대한 범죄,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 그 네. 게 밝혀지고 문제가 되고 나서 이 범죄자인 이 사람은 그러면 국가라든지 사회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취했냐 네네. 특히 법정에서 재판받으면서 예. 반성하는 태도를 취했냐 안 취했냐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를 지나서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의 양형 요소는 된다 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예예. 아마 정경심 교수가 실형 4년을 받은 데 있어서는 네네. 저 부분도 한 서너 번째 양형 참고 요소는 예. 됐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예. 이제 부과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부총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요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법원에 의해서 이게 지금 수차례 유죄 판결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교육부 장관을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이런 이 희화스러운 상황들. 네네. 그다음에 아까 저 김어준 씨라든지 또 이 민주당 선거인단으로 등록했던 상당수의 극렬 지지자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청와대에 한 20, 30만 명이 청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 절차가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네. 저게 대한민국 사회가 얼마만큼 지금 불건전하게 가고 있는지 그런 어떤 시금석의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좀 예. 청와대 청원 문제는 네. 부산대에서 3등이라는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그 놓고 봐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합리적 근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청원이 시작이 된 거지만 결국 다시 24등이라고 교정되면서 그 청원의 기본적인 근거는 이제 무너진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그 여러 요소들을 고려해서 좀 평론을 해주세요. 뭐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문 떼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니 그래서 오늘 양문석 이사장님이 굉장히 예. 공정하게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이재명 캠프에서 양문석 이사장님 말씀 그대로만 내일 이재명 캠프 대변인 말씀으로 나왔으면 아 저 이재명 후보 훌륭하다라고 제가 엄지척 내일 해드릴게요.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뭐, 예. 자, 이 문제를 너무 정치적인 부분으로 저기 뭐 확대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 지금 청와대 청원이나 아니면 추미애 그 후보나 그리고 김어준 씨까지도 지금 이 그 이 입학 취소 관련으로 돼가지고 그 주제어가 뭔가 하면은 무죄추정의 원칙이에요. 네네.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 아마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하도 이런 분들이 그 이야기를 갖다 하니까 이게 헷갈리실 것 같은데 이게 저는 변호사는 아니지만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사사고 피의자한테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까지 이제 확정이 형이 확정되지 않을 때까지는 그 그냥 피의자가 범죄인이 아니라고 이제 추정을 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은 이런 행정 관련한 절차에서는 예. 그게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네.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도 잘 기억하시지만은 뭐 그 대학 교수나 선생이 학교에서 학생들 추행하고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즉시 수업에서 빠지게 만듭니다. 이게 이걸 갖다 그럼 대법원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네. 아니면 무슨 뭐 저기 그 이 범죄를 갖다 그 횡령 범죄를 갖다 저지른 그 직원들이 있다 그러면은 즉시 빼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 무죄 추정의 원칙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네.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청원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심지어 그 판사의 법무부 장관 출신의 대통령 후보라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걸 무죄 추정의 원칙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예. 정말 이건 얼토당토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청원 하시는 분들은 뭐 자신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가 대답을 해야겠죠. 근데 다만 학교 측 입장에서는 이 사실심, 이 법률적으로 따지는 거 말고 사실관계가 일단은 일단락 됐다고 보고 입학 취소를 하겠다는 통보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나온다면 또 그건 달라질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 조국 전 장관 가족들은 지금까지 본인들에게 제기된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대법원에서 무죄를 다투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못한 게 없기 때문에 이 1심, 2심 판결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넘어갑니다. 자, 선거 때가 또 된 것 같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일종의 노인 폄하 발언 같은 게 좀 가끔 나오는데요. 이 오늘은 다른 쪽에서 또 나왔습니다. 뭐냐? 백세 철학자로 알려진 김영석 연세대 명예교수. 최근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좀 냈습니다. 그랬더니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정철승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겼나 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자, 연종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이 백세 철학자라는 김영석 교수님이 예. 최근에 이제 산케이 일본의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셨어요. 최근에 이제 언론 중재법 개정안 관련해서 네. 이게 이제 통과될 경우에 문재인 정부의 언론 정책을 뭐 상당히 이제 비판하시면서 그러니까 공산주의 체제 북한 중국처럼 가족들 사이에서도 진실을 말할 수 없게 되면서 진실과 정의 인간애가 사라지게 된다. 그리고 네. 또 대일 정책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이 항일운동을 하듯이 애국자를 존경받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이런 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근거로 해서 정철승 변호사, 이분은 지금 현재 광복회 김원웅 회장의 지금 변호인도 맡고 있고요. 또 이제 지금 박원순 전 서울시장 측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박원순 이 전 시장 가족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이 본인들의 어떤 성추문 관련해서 이게 예. 사실인 게 아니다라고 네네. 지금 소송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분이 이 101세 되는 이 철학자에 대해서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는데요. 본인도 부모님이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특히 김영석 교수는요. 정말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 역사 속에 본인이 4.19 때 직접 시위에 참가하기도 했고 당시 교수들이 학교를 쫓겨났을 때 직접 농성에 참여하게 됐고 또 우리 사회 오래전부터 이 철학자로서 많은 에세이로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분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도 본인의 건강을 유지하시면서 많은 칼럼들을 현역으로 지금 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존경을 받고 계신 분이고 최근에 백세를 살아보니라는 그런 예, 책도 예. 발간을 해서 많은 분들이 또 보셨죠. 자, 그런데 이 김영석 교수에 대해서 이래서 오래 사는 게 위험하다. 즉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면 오래 살면 안 됩니까? 저는 이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이 본인 부모님한테도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을 텐데 어떻게 지금 우리 사회의 원로분한테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저는 정말 납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예. 정말 저는 경악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이 정철승 변호사가 이 비판하게 된 계기랄까요? 그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만 정권 때부터 대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60여 년 동안 정권의 반민주, 반인권을 비판한 적이 없었는데 100세를 넘긴 근래부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들을 작심하고 있다. 이 무슨 1945년 8월 16일부터 독립운동하는 짓인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썼고요. 그다음에 저 어르신 좀 말려야 되지 않겠느냐. 자녀들이나 손자들 신경 좀 쓰시길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책을 한번 사서 읽어봤더니 별 내용이 없어서 실망했다. 이런 이야기까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용하듯이 이래서 오래 사는 것이 위험하다는 옛말이 생겨났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직접 뭐 위험하다 이렇게 말한 건 아니죠. 어째서 지난 100년 동안 안 하던 짓을 하는가. 노회라면 딱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유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김영석 교수님이 쓰신 100세를 살아본이라는 책을 읽고 아, 사회의 원로로서 이렇게 그 오랜 기간 지켜보시면서 쌓은 식견으로 사회의 어떤 지침을 주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번 인터뷰 관련해서 어떤 북한과 중국의 공산주의의 현 정권을 빗댔다는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뭐 비판을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 비판의 수위라는 것이 네. 너무나 과도했다. 더더군다나 정철승 변호사라는 분은 지금 뭐 민주당 인사들의 사실 그 변호를 맡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발언 하나하나가 그냥 하나의 변호사가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 여권의 입장으로도 오버랩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예. 그렇다면 좀 더 어떤 발언에 신중했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민주당에는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게 꼬리표처럼 이제 달라붙어 다니기도 하는데 이런 발언을 했고 더더군다나 굉장히 좀 입에 담기도 어려운 뭐 노하라면 딱하다 등등의 표현은 이건 사실 매우 부적절하고 네. 본인이 즉각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 이야기 나왔으니까 저희들이 한번 모아본 게 있는데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노인 폄하 발언의 이 대표적인 게 바로 2004년이었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 이상은 투표 안 해도 괜찮다. 무대에서 퇴장하실 분들이니 집에서 쉬셔도 되고 이 발언했다가 비례대표직도 내려놨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도요. 60대가 되면 큰 자리에 가지 않겠다. 그 뇌세포가 뭐 변화한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거 때 부모님을 여행 보낸다는 네티즌에게 진짜 효자 이런 댓글을 또 달았습니다. 서른 의원은 2014년 연세가 많아지면 판단력이 떨어져 쉬게 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런 취지의 말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지지층 중에는 젊은 층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60대, 70대는 웬만하면 투표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뭐 갖고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속마음과 겉으로 나오는 순간 굉장한 파괴력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아실 겁니다. 결국은 정동영 의장의 이 발언이 사실 그 당시 선거의 흐름도 바꿀 정도였던 걸로 지금 기억이 나는데요. 양무석 이사장님 왜 뭐 정철승 변호사는 뭐 당원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당원인지 아닌지는 확인 안 됩니다만 같이 좀 느껴지거든요. 여권 친여권 성향이라는 거. 왜 여권에서만 이런 이야기가 나올까요? 네, 박원순 전 시장이 살아 계시면 저 이야기에 대해서 정철승 변호사의 저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상당히 혼내는 그 발언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론 조사를 하면 60대 이상에 있어서는 상당히 항상 불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있어서의 원로들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계시고 그리고 뭐 당장 저만 해도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70대의 그 이 고문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탑골 공원 가면요. 진보 할아버지하고 보수 할아버지들이 매일 논쟁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진보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오래 사세요라고 하고 보수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왜 저래요 하는 게 똑같은 거거든요. 눈앞에 그 이 한치도 못 내다보는 저런 그 천박한 이 단견이 계속해서 진보 진영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좀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그 공인이라고 좀 생각하고 말을 하고 글을 쓰고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뭐 정철승 변호사가 여권을 대표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만 지금 활동하는 게 친여 지지자로 비춰지기 때문에 민주당에까지 이 여파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노인 폄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민주당 쪽에서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또 부각이 됐고 특히 이제 존경할 만한 이 원로 교수 100세를 넘기신 분이 많지 않을 텐데요.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좀 자극적인 말들을 한 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글쎄요, 좋다고 하기는 참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지금 정철성 변호사가 이분이 뭐 이승만 때부터 그냥 계속 교수만 하셨다. 한 번도 뭐 사회적인 일은 안 하셨다 이야기하셨는데요. 조금만 살펴보시면 이 김영석 교수가 4.19 때 직접 시위에다 참석을 했고요. 당시 교수들이 학교에서 떠나갈 때 그때 직접 또 본인이 이 교수들 편에 서서 운동도 하셨고요. 그동안 쭉 사회 목소리에서 한참 목소리를 계속 내오시고 본인이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철승 교수가 아무것도 안 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수정하겠습니다. 김영석 교수께서 활동을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해주셨네요. 자, 이 여야 후보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 20대 남성이 생후 20개월 된 의붓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끔찍한 사건인데 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후보인 홍준표 후보, 내가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은 사형시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홍 후보는 예전부터 사형제에 찬성을 해왔었는데 관련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흉악범 사형하는 거 찬성하십니까? 저는 사형제 반대입니다. 사형 집행을 안 하니까 흉악범이 너무 날 때요. 오히려 사실상 안 되니까 지금 사형 흉악범 집행이 안 되니까 유영철이 강호성이 그런 엽기적인 연쇄살인이 계속 나고 사형제가 흉악범죄 억제 효과는 없다라는 것이 전 세계가 다 공감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160개국 이상이 다 사형을 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형을 반대를 하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생각이 틀린 게 사실상 사형수의 피해자가 돼본 가족들은 평생을 트라우마 속에서 삽니다. 내가 낸 세금으로 왜 저런 흉악범, 반인륜사범을 먹여 살려야 하느냐. 그건 옳지 않다. 네, 홍준표 후보가 던진 사형제 관련 발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예비 경선에서 또 하나의 이슈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같은 검찰 출신이죠. 사형제 부활 발언을 한 홍 후보에 대해서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에게 빗댔기 때문입니다. 윤 후보의 오늘 발언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위원이 흉악범들을 사형시켜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그럼 어떻게 보고 계세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이런 사법집행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좀 어떻게 보면 두테르테식인데 젊은 층이랑 호남이랑 진보지지층에서 홍준표 의원이 좀 여전해서 더 앞서는 변화가 나왔는데 국민 전체에 도움이 되는 그 정책과 방향이 무엇인가 그것을 고민을 해서 뚜벅뚜벅 가면은 저는 뭐 국민들께서 그 진정성과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을 잘 이해하고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윤 후보가 두테르테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홍 후보가 두테르테는 내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다. 당신이야말로 두테르테의 하수인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반박을 했습니다. 두테르테 논쟁이 벌어진 셈인데 자 정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지금의 홍준표라는 정치인을 보면서 아 이분이 많이 종전의 대선을 치를 때보다 많이 달라졌구나. 확장성도 갖고 뭐 사삼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랄지 그리고 이 사형제도도 사실 그 맥락이 있습니다. 아마 진보 진영에서 사형제 부활을 공식적으로 꺼내기는 상당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20개월 여아를 뭐 성폭행했다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범죄가 나온 상황에서 이거 사형제라는 어떤 제도 자체를 정말 현실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분명히 제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딱 본인이 정치적인 스탠스로 명확한 입장을 내면서 이 표 확장을 해나가는데 이에 반해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두테르테라고 반박을 했는데 어떤 점이 두테르테 같다라는 건지 물론 뭐 사형제를 찬성했다라는 점에서는 그렇지만 어떤 디테일하게 공세를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너무나 원론적인 차원에서 본인은 뚜벅뚜벅 걷겠다. 홍준표 전 대표는 두테르테와 별 다를 바가 없다라고 얘기하면 크게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본선에 가기 전에 경선 과정에서 이 두 사람이 붙었을 때 누구를 손을 국민들이 들어줄 것인가? 저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윤 후보와 홍 후보가 언급했던 두테르테 대통령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시고
윤 캠프 이야기 들어봐야겠죠. 한번 보시죠. Kayo na sa droga, putang ina, papatayin ko talaga kayo. Tignan niyo. Ay, wala akong pasensya diyan. Wala akong middle ground. The campaign against drug will continue. Maraming mamatay diyan. Plenty will be killed and I will continue. And I don't give a shit about anybody observing my behavior. Meron akong special unit. Habang buhay, bantayan kayo. At pag nagkamali kayo ng konti, sabihin ko, patayin kayo. Pag nangamatay itong mga p***y na to, huwag kayong pumunta sa amin at magsisigaw kayo ng human rights, due process. Inawarningan ko na kayo eh. Ne, 인권이든 뭐 적절한 절차든 이런 거 다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취임 이후에요. 마약 용의자를 즉결 처형하고요. 초법적인 법 집행으로 논란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필리핀 우리 우방국이고 수교를 맺은 나라인데 한 나라의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한 건 또 외교적 결례 아니냐, 또 실수했다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자, 김경진 특보님 어떻게 네. 보십니까? 글쎄 이건 그냥 뭐 특보 자격에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이제 긴 시간 법조인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이제 원론적인 얘기를 드리면 사형이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 시스템이 이제 정착이 된 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범죄자를 잡아서 검사가 수사를 하고 양형과 관련된 여러 가지 분석을 한 다음에 이제 법원에 기소를 하고 그다음에 검사가 이제 사형 구형을 하게 되면 법관이 여러 가지 심리를 거쳐서 사형 판결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아직까지는 형법에 지금 이제 사형이라고 하는 형벌 자체가 살아 있으니까. 근데 사형 판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김영삼 대통령 이후에 근 30몇 년 동안 지금 우리나라가 사형 집행을 단 한 차례도 안 해왔거든요, 보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인 사형 폐지 국가다라고 지금 이제 대한민국이 인식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사형이 만약에 현실로 집행이 되게 된다면 이게 국제적인 어떤 외교 마찰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논란이 제기될 어떤 이런 소지도 분명히 있는 저게 영역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요. 하도 중학범죄들이다 보니까 그 엄벌해야 된다고 하는 저 마음은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똑같을 거예요. 보면 그 마음이 차이가 없을 텐데 다만 현실적으로 사형제를 다시 집행을 부활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굉장히 국가 전체적으로 어려운 문제다. 그래서 이게 대통령 하시겠다는 분이 저 말씀을 저렇게 쉽게 뱉어버린다면 저거는 너무 좀 경솔한 말씀이 아닌가라는 얘기를 홍준표 후보께 비판적으로 드릴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보면. 예, 저 이현종 의원님은요? 지금 뭐 필리핀의 두테르테 대통령이 저렇게 이제 직결 처형하고 예. 뭐 등등 해서 과연 그런 필리핀이 지금 마약이 없어졌는가 또 치안 사정이 좋아졌는가 저는 뭐 그렇게 썩 다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사형제라는 게 사실 심정적으로 보면 뭐 다 동의하실 겁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같은 한 사회에 살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동의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 사형제 폐지는 그동안 가톨릭이라든지 종교단체나 여러 또 학자들이 연구를 한 것에 따르면 결국은 이 사형을 했을 경우에 범죄 예방 효과가 과연 있는 것인가. 오히려 이거보다는 이게 뭐 없다라는 것들도 이제 그런 주장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형을 집행한다는 것 자체가 국가적으로 무리수 있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는 사형을 집행을 했습니다. 미국 같은 네.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난 20년 동안 김대중 대통령 이후에 쭉 지켜져 왔던 게 이제 사형을 집행하려면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지만 사형 이제 집행을 하고 왜냐하면 법원의 판단이 있더라도 네.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사인이 있어야지만 예. 바로 집행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문제를 하는 것인데 물론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전 본인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좀 더 이거는 깊이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여러 가지 이 문제는 단순한 논리가 아닙니다. 사형제를 집행하면 흉악범죄가 줄어든다? 이게 성립하는 게 아니라는 게 그동안의 많은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사회가 전체가 고민해야 될 문제인데 네. 그걸 너무 저렇게 포퓰리즘적으로 그냥 쉽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또 많은 분들은 또 속 시원한 면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또 우리 사회가 상당한 어떤 이 원론적인 논쟁에 어떤 늪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가 정말 분노는 있지만 또 생각은 좀 차분하게 할 필요는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이 두테르테 논쟁은 결국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이 신경전
그런 부분에서 좀 불거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서로 간에 이제 연일 견제하고 있는데 어떻게 홍준표 후보, 윤 후보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들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핵심 계층이 TK입니다. 나는 상당히 시원하지. 윤 후보는 보수 오빠들인 걸 괴변시킨 사람입니다. 중앙지검장 할 때도 박근혜 전 대통령 잡아였기 때문에 발탁을 해준 거예요. 제정신으로 그렇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저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는 26년 정치에도 처음 봤어요. 토론을 안 하려고 하면서 무슨 대선 후보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참 보기 딱하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언제 어디서 어느 자리에서 질문하더라도 기본적인 방향을 갖고 쉽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재인 대통령처럼 A4 대통령이 됩니다.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각 분야에 식견이 없으니까 밖에 나와서 하시는 말마다 계속 망언이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는 오차고민에 들어갔죠. 올라가는 사람과 내려가는 사람이 선거에 맞붙으면 올라가는 사람이 무조건 이기게 되겠죠. 자, 홍 후보가 계속해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폈습니다. 어차피 1위 후보니까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 표를 또 가져와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기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왜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대응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윤 후보는 제 스타일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했다는데 자, 일단 김경진 특보님 왜 대응 안 하는 겁니까? 그 윤석열 후보 스타일이고요. 예. 아니 뭐 토론하고 무슨 A4 용지 후보라고 하는데 예. 이제 오늘 9월 1일입니다. 네. 어제 그제 다 등록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조만간 TV 토론 시작할 겁니다. 네. 아마 빠르면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죠. 예. 한번 전 국민이 같이 보시게요. 과연 홍 후보 자신대로 A4 용지 후보인지 네. 정말 홍 후보 본인 말처럼 무슨 자기가 무슨 대한민국의 모든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예. 한번 우리 이제 국민이 볼 시간이에요. 보고 평가할 시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무슨 보수 진영을 괴멸시켰다고 하는데 아니 그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당시 국정원이 했던 어떤 불법 댓글이라든지 그와 관련해서 보수 진영 사람들 이게 기소하고 재판 많이 회부했어요. 하지만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또 검찰총장 시절에 아니 현재 지금 문재인 정부의 핵심 청와대 실세들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 또 조국 장관 지명자 네. 저렇게 가족들이 온갖 범죄와 비리를 저질렀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심지어 나는 마음의 빚도 있다. 라고 하는데도 강단 있게 수사하고 기소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본인이 생각해서 이게 범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쪽 저쪽을 가리지 않고 법을 집행했을 따름이지 그걸 가지고 무슨 보수 진영을 괴멸했다? 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무슨 TK에서만 예. 윤석열 후보가 지지받는다는데 여론조사 그 개별 지역별 분석도 우리 홍 후보님 안 보시나 봐요. 아, 예. 수도권에서 제일 많이 나와요, 보면. 아시잖아요, 보면. 그래서 제발 우리 홍 후보님 통계 좀 보시고 이렇게 예. 유튜브 말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예, 예. 어쨌든 TV 토론은 네. 조만간 한번 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김경진 전 의원님이 일단 윤석열 캠프 특보 자격으로서 말씀하신 네. 거라서 너무 일방적으로 이 강조를 하시는 바람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또 반론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굉장히 자신을 보이시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지 저희들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보시죠. 금방 나오겠죠. 네. 그리고 윤 후보에 대한 장점만 이야기하셨는데 자 양무석 이사장님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근데 제가 이때까지 방송 보면서 예. 김경진 전 의원이 이렇게 목소리 톤 높이면서 거의 연설하듯이 토론을 하는 걸 처음 봐요. 저도 이례적으로 보죠. 그렇죠. 그리고 한 달 내내 나중에 토론할 때 보자고 그 이야기만 계속 하는데 내용은 별 달라진 게 없는데 목소리 톤만 세졌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홍준표 의원이 말을 잘못한 거죠. 내가 대통령이 되면 사형시키겠다. 대통령이라고 말을 잘못한 거예요. 아주 포퓰리즘적 그 발언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두테르트 이야기만 안 했으면 윤석열 후보가 말을 제대로 한 거예요. 네. 사법부가 있는데 대통령이 왜 그럼 사법부 무시하냐. 지금 그 이야기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말은 잘했는데 갑자기 필리핀 대통령 이름을 딱
결국 넘어오면서 외교적 갈래에 있어서 상당히 차기 대통령 후보가 그리고 네. 야권의 유력한 후보가 외교적 감각이 거의 없다. 이제 이런 비판을 이제 직면하는 건데 사실상 내용의 맥락은 홍준표 잘못했고 그리고 윤석열 말 그 제대로 했다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김경진 의원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이 A4 용지를 들고 다니는 A4 후보가 제대로 토론할까? 김경진 의원처럼 저렇게 열정적으로 토론할 네. 수 있을까? 네. 이 부분은 진짜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보시기. 네. 알겠습니다. 저 김경진 특보께서 굉장히 강하게 자신감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뭐 한번 저희들이 봐야겠죠. 안 보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뭐 평소에 답변이다, 뭐 달변이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만 그 TV 토론이라는 게 참 쉽진 않거든요. 처음에 해보시는 분이 실수도 있을 것 같은데 궁금해집니다. 자, 근데 윤 후보가 제 스타일이다. 홍준표 후보에 대응하지 않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추미애 후보 이름을 꺼냈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시죠. 제 스타일이라고나 할까요? 제가 과거에 뭐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도 뭐 추미애 장관의 그 뭐 이런 발언에 대해서 제가 뭐 거의 그 대꾸한 적이 없으니까 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상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가만히 계시는 게 우리나라 국민이 굉장히 현명하시기 때문에 국민들의 판단에 따르면 되고 국민들의 판단에 승복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자, 반면에 추미애 후보는요, 오늘 또다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서로 주거니 박거니 하는 그런 셈인 것 같은데, 자, 추미애 후보가 윤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시죠. 윤석열 후보는 아예 네.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에다 내겠다 이런 약속을 네. 했는데 그건 그럼 어떻게 네. 보세요? 예전에 충청에 집무실 두겠다는 것이 마치 전두환 시절에 청주에 충청에 충남대를 둔 것 같은 그런 느낌 비슷하게 드는데요. 뭐 국가 균형 발전의 시대적 비전 안목 이런 걸 제시하고 뚜렷한 전략을 꺼내놔야지 그냥 평생 사람만 잡아들이는 일을 하셨던 분이니까 그 비전 대신에 뭐 그런 그 얼렁뚱땅 그 땜질하는 처방을 내놓지 않나 싶어요. 예, 뭐 서로 간에 주거니 박거니 하는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대통령 집무실 필요하다 이렇게 윤 후보가 말한 것에 대해 청남대 갔다 이렇게 또 반격을 했는데 저 조준영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근데 그 추미애 의원이 거기다 또 하나 더 붙인 게 네. 어떤 이야기가 됐는가 하면요. 정치검사 윤석열이 예. 정치군인 전두환의 뿌리 국민의힘을 접수했다. 아. 이 말까지 지금 예. 이야기가 된대요. 저는 지금 당직을 갖다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예. 그렇지만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었던 적은 있는데요. 예, 예. 저 같은 사람이면 좀 굉장히 기분이 나쁘죠. 사실은 이게 국민의힘이 그 이 전두환 50 세력, 60 네. 세력하고는 완전히 그 절연을 갖다 한 당이거든요.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고 나서 예. 지금 그 이 하나에 해체하고 그리고 군부 쿠데타 세력들 전부 다 감옥 보내고 심지어 사형까지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당을 갖다 대놔놓고 아무리 남은 당이지만은 저렇게 폄훼를 갖다 하는 것은 저는 거의 악담이다. 네. 악담이자 저주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한국 현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제대로 좀 안 되신 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추미애 후보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는데 자, 장윤희 변호사님 어때요? 이 청남대에 비유한 네. 거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추미애 후보가 지금 뭐 여러 설화에도 휩싸이고 있는데 대선 전략을 좀 잘못 가져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세종시로 뭐 집무실을 제2집무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공약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똑같이 폄훼해야 되는 그런 공약이라고 본인은 생각하는 것인지 또 지금 지속적으로 김종민 의원과 설전을 이어가고 있기도 네. 한데 본인의 정치적 체급을 왜 스스로 낮추는지 제가 김종민 의원을 폄훼해서가 아니라 예, 예. 본인은 대선 주자인데 어떤 큰 이슈에 대해서 본인들이 뭐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검찰 개혁의 의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툰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과거에 당신이 예. 이랬니 저랬니 지연 말단적인 부분에 너무 집중하는 건 본인의 표결집에 절대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찰 개혁의 본인이 주인공으로 아마 이 상징화하고 싶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종민 의원과도 과거 있었던 일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 이야기하면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전해드렸는데 오늘도 그 논쟁은 좀 이어졌었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이 전개될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이런 가운데 소수 후보죠. 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 언론의 눈길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되면 국회의원 전원 정신교육대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말했고 단 이 사람은 제외다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보시죠. 사실 저한테 연락이 왔었습니다. 저희 그 공약들이 좋다고 우리 이재명 후보보다는 훨씬 현실적인 것 같아요. 이가 워낙에 이렇게 오는 기록이에요. 그런 원리는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잘 만나서 좋은 일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 발표문 국가혁명당 흑영영 대선 후보와 안상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파를 초월해 백색관계에선 대한민국과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구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 우리 두 사람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우리 두 사람은 향후에도 나라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면 적폐파나 상호 협력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대한민국을 구하겠다. 서로 손을 잡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안상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허경영 후보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덕담을 주고받았습니다. 자, 조정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의의가 없는데요. 예. 무슨 그 유행가 가사에 네가 왜 거기서 나와? 라는 게 있죠. 딱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예, 예. 뭐 그 후보가 뜨기 위해서 뭐 코미디언 하나 만났다 이 정도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뭐 대선 후보인데 예비 후보를 코미디언에 비하시면 좀 과한 것 같고요. 근데 뭐 저희들이 사실 허경영 후보 처음 나왔을 때 다 웃었죠. 아, 어떻게 저런 게 돈 주고 하는 게 현실화 되겠느냐. 돈은 어디서 나느냐. 누가 세금 내느냐 그랬는데 일부 실질적으로 현실화 됐다는 점에서 너무 이렇게 무시하기도 힘든 게 아니냐. 지금 정치인들 가운데 국민들에게 돈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신 분 과연 누가 있을까? 오히려 역으로 한번 묻고 싶은 그런 이야기도 있다는 거 그것도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그 안상수 후보는 인천시장도 하시고 예, 예. 국회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또 국회의원 뭐 한 3, 4선 하셨나요? 3, 4선. 네. 근데 그런 분이 참 이 허경영 대표를 중앙 정치 무대로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는 게 참 정치의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네. 더군다나 저는 이게 당에서 좀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독자적으로 다른 당의 후보와 연대를 하는 거거든요. 형적으로 보면. 예. 근데 이게 과연 이게 당헌 당규에 허용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운동할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힘 경선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다른 당의 후보를 본인의 어떤 당이나 당의 어떤 결정 없이 저렇게 공동선거운동을 한다는 것은 제 상식으로는 일단 저는 용납할 수 없는 일 같은데 저걸 하시는 건 참 이해가 안 되고요. 예. 이게 참 당의 어떤 격을 좀 떨어뜨린 게 아닌가. 저는 예. 당 차원에 저는 좀 징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허경영 대표가 원래 이 사람한테 먼저 러브콜을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였는데 대신에 안상수 후보를 만났네요. 잠시만요.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